자,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.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얼굴 관상이라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.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문재인 씨의 얼굴 관상을 보시면은요,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까? 이분 딱 얼굴 봤을 때 뭔가 숨긴다든가 그런 인상으로 보여지세요? 아니죠? 딱 봤을 때의 이미지는 선한 사람입니다. 자, 이분에게 장점이 무엇이고, 예,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 관상에서 좋은 점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. 잘 보시면 뼈꼬는 강합니다. 이마서부터 턱 있는 부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마를 가만 보시면 단정합니다. 이마가. 이마가 단정하죠? 이마가 단정하면서도 양쪽에 예, 뼈골이 딱 섰죠. 예. 보통 이런 이마를 가지신 분들은 공직에 유리합니다. 공직. 자, 그리고 좌우의 일월각이에요. 예. 일월각이 잘 섰어요. 이쪽입니다. 예. 일월각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 덕을 내가 보는 겁니다. 부모와의 인연이 대단히 좋습니다. 일월각이 또 두툼하면서도 살빼듬도 괜찮아요. 흉터도 없고.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또 장수하십니다. 두분 중에 한 분이 장수하실 수도 있는데, 모친분이 뭐 92세까지 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건 복이죠. 예. 이분의 일월각이 좋다라고 하는 거. 눈썹도 기세는 강한 편이고요. 예. 자, 이 사진 보시면, 예. 문재인 대통령의 이 눈동자를 보게 되면 눈망울이 커요. 약간 돌출돼 있으면서도 눈망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감성은 충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인 측면이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는 눈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옆에? 눈동자가 튀어나왔죠? 눈동자가 튀어나오면 나의 성격이 밖으로 드러납니다, 원래. 그런데 눈동자는 튀어나왔는데 입술이 얇죠? 나오지 않았습니다. 표현 안 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절대 표현 안 해요. 네. 이 측면 얼굴이거든요. 코 있는 이 부위까지, 준두까지 잘 뻗었고요. 콧방울 문제 없습니다. 콧대 문제 없어요. 가늘고 긴 눈이 아니고, 크면서도 약간 돌출해 있는 눈은 단점입니다. 또, 좌우 광골이 없어요. 광골. 광골이 광대죠? 없죠? 이 사진은 아마 대통령에 당선된 초창기의 얼굴 모습인 것 같아요. 광골이 너무 빈약하죠. 나를 보좌해 줄수 있는 신하와 부하가 힘이 없어요. 네.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지원하고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. 이렇게 되면.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동자를 보면 조금 더 세밀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요. 그리고 이 문재인 씨는 나서는 거 싫어합니다. 나서지 않습니다. 지켜보고 어쩔 수 없을 때 움직이는 스타일이죠. 자,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입니다.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 그러면 큰 변화, 모험적인 거 싫어합니다. 안정추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안정추구형. 안전하게 한발한발 나아가는 걸 좋아할 얼굴이지, 문제가 있을 때 크게 개혁하고, 크게 일으키고, 크게 변화주는 거 싫어합니다. 어디에 나와요? 좌우 관골이 너무 없어요. 이를 밀어붙이는 파워의 힘이 부족합니다.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신하와 부하가 없어요. 자,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. 관골이 없다. 또 하나. 입술이 너무 얇아요. 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. 인정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인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입술이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. 그러나 입술이 너무 얇아요. 입 모양 자체도 큰 편은 아니거든요. 자, 이 입술은요,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입속은 계산을 합니다. 단점이에요. 저번에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가 경쟁 붙으면서 선거 끝날 때까지도 강의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.
구태영 뭐 꺼내가지고 얘기할 필요 있을까? 그러다가 이재명 씨가 떨어진 배경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좀 보여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런 얼굴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좋은 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저도 5년을 지켜봤단 말이에요. 국민으로서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확실하게 잘라야지 되는 부분을 망설여요. 상처가 났으면, 골맞으면 피를 빼야죠. 도려내야죠.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 못 먹게 되고 썩게 되는데 그거 방치하면 누구 책임이에요? 본인 책임이에요, 본인. 어디에 나와요? 이 하관이,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이마가 상부에 있으니 윗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쳐도 나의 중심이 이 아랫사람을 헤아려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본인 자신을 좌우 관골에서 신하와 부하가 받쳐줘야 되는데 다 떠납니다. 옆에 없어요. 누가 있어요? 어떻게 보면 입술이 이렇게 얇은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된다.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얼굴에 나올까요? 나옵니다. 하관으로 봤을 때는 보복당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. 대비해야 될 거예요. 윤석열 당선인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정한 사람이 결국은 본인한테 빚을 꽂는 거죠. 정확하게 칼 겨눌 수 있어요. 대비해야 됩니다. 말년 안 좋습니다. 내년 내후년 조심해야 될 거예요. 또 하나 동그랗고 큰 눈이에요. 우직한 눈이죠. 보면 이런 눈은 거짓말은 못합니다. 남을 속여먹지는 못해요. 자,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원래 직업이 변호사였잖아요. 변호사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면 인정받았을 거예요. 이 눈은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의 현실적인 눈은 아닙니다. 약간은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눈이에요.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늘고 길고 깊어야 됩니다. 눈동자가 그렇게 생겨야 된다, 그 말이에요. 동그랗고 큰 눈일수록 감성이 충만합니다. 약자의 편에 서려고 하지 강자의 편을 서려고는 안 해요. 자,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. 이성적으로 돼야 되고 현실적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눈동자가 가늘고 길어야지 됩니다. 부족하다는 얘기죠. 예.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내년 조심해야 돼요. 문재인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뭐 쑥대밭이 될 수도 있어요. 예.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. 예. 진짜 위험합니다. 근데 제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해서 딱 얼굴을 봤어요. 진짜 밑바닥 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대통령에 나온다라고 할까? 유심히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세가 강해지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기세가 강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목소리와 눈빛에서 뻗쳐나와요. 어? 이 사람 되겠네? 제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. 노무현 씨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. 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소리 해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. 자,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볼 때 이분이 입을 딱 다물게 되면 입술이 거의 안 보입니다. 입술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엄청 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입술이 바로 얇은 입술이에요. 자, 그리고 귀를 보시게 되면 칼깁니다. 덕은 부족한 귀예요. 본의의 어떤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수주가 있어야 돼요. 대통령으로서의 귀로 본다라고 하면 사람 관리 제대로 못할 수 있다. 단점 중에 하나예요. 네. 얼굴 표정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예, 얼굴 표정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. 예,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좀 걱정입니다. 예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겠습니다.